제가 그러니까 2002년. 2002년도에 이것이 이 사람이 뭐했어? 포스트가 막 숫자로 후? 그러니까 사람의 이후에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사후에 이런 뜻이야. 사후에 응덕지대어 때 무로 모터사이클의 홀로페이 명예전당 얘기하는 거야. 명예전당을 못된 거니. 무쳐졌다? 응덕지 인이 아니잖아. 그러니까 안을 도와준 거죠. 그러니까 승인되어진 거죠. 아직? 뭐에서 멤버에 의해서, 미국 모터사이클리스트 협회의 멤버에 의해서 명예전당을 가하게 된 거지, 이 사람이. 아직? 가입되어진 거죠. 이 사람은 재미있는 발명가였고, 네. 이거 분사구인데 헤링 키키 부인이 과연 뭐했던, 만년을 못 만들었던. 스테이저리가 뭐냐면 정지된이야, 정지된. 정지된 스팀 엔진을 만들었던 발명가였던 거죠. 그래서, 뭐해? 12살의 나이에. 그죠? 이따가는 뭐였냐면, 로코모티브의 기관 엔진을, 기관차 엔진을, 네, 뭐 한 거야? 패브리케이트야, 뭐겠지? 쉽게 느껴봐. 만들었던 거죠. 뭐일지라도. 그가 하나도 저래 본 적이 없을지라도. 1860년대에 만들었는데, 지금 알려진, 뭐가 알려진? 리스틴 벨로 이거라고 알려진 걸 만들었던 거죠. 그죠? 이게 뭐 이게, 철도용 수동차라 이건지 모르겠어. 철도용 수동차. 아무튼 이런 게 있대. 근데 그것이 하고 계신 게 뭐라고 여기서? 뭐 중에 하고 여기서? 첫 번째, 오토바이라고 여기신 거죠. 직접 만들었던. 그럼 1890년에 죽었죠. 뭐 하는 동안에? 타고 있는 동안에. 뭘 타고 있는 거네? 뭐 중에 하나. 그게 나중에, 네, 아까 여기 수동차라고 했지? 수동차 모델 중에 하나를 타고 있는 동안에, 네, 사고를 죽었던 거죠. 맞는 게 뭐죠? 일단 맞는 거. 뭐? 맞는 거. 그레이트풀 대단한 거. 죽은 뒤에 올랐으니까 기본은 아니야. 기본 너 감사했다. 죽었잖아. 감사 죽은 다음에 감사했어. 10번 죽었다. 그가 치워졌을 때 오토 심지 않은 레이요. 에이 그런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다. 어린 나이에. 답은 너무 쉽잖아. 아 너 이딴 짓을.